스타 픽업. 네. 네.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카메라 스텝 중에서 좀 어린 친구가 있는데 네. 항상 저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 네. 근데 굳이 아까 앉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카메라가 여기 있었거든요. 네. 지금 걔 코에 양치 바르고 네. 지나는데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이제 오늘 어떤 분이 나오는지 미리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카메라 감독님이 왜 카메라가 없는데 앞에 앉아 계신 경우. 네. 잡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네. 맞아, 팬분인 줄 알고 공개 녹화는 나왔습니다. 이분도 원래 대단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런 위치가 난리예요. 예. 네. 자, 오늘의 스타 모셔볼까요? 나 눈물 나려고 그래, 막. 아, 왜요, 또? 네? 아니,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들인데 지금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멋지고 이쁘게 활동하니까 눈물, 어미새의 심정이 이런가 봐요. 아니, 근데 예뻐졌어. 예뻐졌어. 확실히. 원래 이제 연예인이 되고 네. 막 방송 활동을 하다 보면 일단 네네. 그 떼꽁무 같은 게 한 번 싹 벗겨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네. 야, 그 떼꽁무는 안 벗겨지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오, 뚝뚝 떨어지네. 저예요? 저예요? 아, 자주 뵙고 그랬죠, 밖에서 사석에서. 사실 뭐 제가 어벅했죠. 야, 우리 오늘 빵빵 가는구나. 카라는요? 잘 컸어요. 잘 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4대4로 저희가 앉아있으니까. 진짜? 좀 너무 그림이 옛날 그림이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앉아요? 그렇죠? 무슨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대학가에서 주머니 소지품 끄려고 막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무릎.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솔직히 뭐 괜히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지 말고 일본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난리 났어요. 야, 바로 봤어. 야, 그림은 살아있어 아직도. 난리 났죠? 아니,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일단은 저희가 또 게릴라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래. 너무 많이 몰리셔서 네. 저희가 원래 30분을 예정했던 걸 3분만 네. 하고 내려왔고요.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아니 그리고 앨범도 그렇게 인기가. 네, 계속 차트를 역주행하는 등 지금 완전 기염을 타고 있어요. 계속 긴장이 되지? 차트를 역주행하는 등 기염을 타고 있다. 위클리 오리콘 차트 2위까지. 2위까지. 네, 한국어 앨범으로. 네. 어. 아, 1위가 아니라 한국어 앨범으로. 네, 한국어 베스트 앨범으로는 한국어 앨범으로? 아시아 걸그룹 네, 신인 여자 그룹 중에 네. 이제 상위권에 랭크된 게 저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카라 중에서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이거 네. 민감한 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야, 좋다, 은영 씨 멘트. 네. 아, 그럼 눈 감고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죠. 어, 이거 잘하네. 오. 진짜 그 방법이시네요. 눈 감고. 자, 그러면 진짜 눈 감고. 정말 일본에서 내가 인기가 제일 많다. 자, 그런 거 같다. 하나, 둘, 셋.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잠깐만 나 봐버렸어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봐버렸어. 어떡해. 너무한다 정말. 막내가. 아니 지영 씨가 너무한다 그랬어.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 아니다. 아니 맨날 봐도 아직도 안 익숙해요. 카라도 뭐 요즘 한창.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만 슈퍼주니어도 대단하죠. 그렇죠. 일단 최고죠. 박수 한번 주세요. 중국에서는
슈즈가 최고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아랍권에서 투표를 했대요. 아랍에도 한류 열풍이 지금 일고 있어서 그 투표를 했는데 저희 슈퍼주니어가 1위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네. 거기는 뭐 행사비를 석유로 준다니. 저기는 이제 자동차 기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석유,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야. 아랍은 우리가 생각 못 했거든요. 진짜. 근데 슈퍼주니어는 해외 나가면 그래도 제일 인기 많은 멤버가 한 번 두세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마다 좀 달라요. 나라마다? 네. 일단 그 스타일이 있다니까. 중국은? 중국은 이제 굉장히 조강미남 스타일 좋아하더라고요. 시원이? 아, 시원이 같아요. 제가 약간 태국이나 동남아 쪽 가면 제가 제가 동남아에서 좀 먹히더라고요. 네. 태국말도 잘할 것 같은데요? 태국말 이제 조금씩은 하죠. 이제 뭐 인사 정도. 사와디캅. 잘 어울려. 아 진짜? 콤추 은혁카. 잘 잘라야 잘 마. 발음이 거의 원음이네요. 약간 발음을 여기서 내줘야 돼요. 잘 잘라야 잘 마 이렇게. 이거 우리 믿죠? 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죠? 우리 믿죠? 뭐 이런. 다시 한 번? 잘 잘라야 잘 마. 약간 잘 나와. 엄청나. 1호를 보면 뭐 되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인데요. 언니들이 제일 잘해요. 개그도 네. 하던데 막 일본어로? 아 예능 프로그램도 네. 나가요? 저희가 실제로 네. 일본에서 이번에 통역 없이 토크쇼를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야 거기서 어떻게 웃겨요? 어떤 식으로 웃기는 것 같아요? 본인 보니까. 거기선요 되게 유치한 네. 네. 재밌어요. 근데 네. 여기가 1층이면 여기가 10층이에요. 네. 여기 5층은 어디예요? 5층 못 가. 샌드위치! 샌드위치! 맞아!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리액션해줘! 아스트로! 진짜 우리. 좋다. 1층 10층인데 5층은 야, 그렇구나. 이런 이런 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오은유가 가면 재패합니다. 오은유가 가면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나는 거지. 개그로. 그럼요. 개그로. 일본 활동하면 진짜 뭐 일본 팬들이 막 좋아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신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야, 이게 국내 팬들이 약간 우리를 멀리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국내에서 앨범 이제 발매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아 국내에서 앨범을 발매하는구나. 네. 아니 뭐 조금만 여기서 공개해 줄 수는 없어요. 야, 신곡. 지금 여기서 부르면 저희가 네. 밖에 나와서 처음 부르는 네. 진짜 녹음 실장 처음. 네. 그러니까 딱 한소절만 그리고 여기도 네. 최고의 아, 예, 저평가된 네. 작곡가 있잖아요. 자, 저도 저평가 해드릴게요. 기억 속 너를 깨워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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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기억 속 너를 깨워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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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네. 제목은 점핑이에요. 아 맞아요. 오 대단해. 잘한다. 안무 중에 점핑하는 거 있지 안무 중에. 오 점핑하는 거 있지 안무 중에. 오 뛰지 점핑. 뛰지 점핑. 점핑 점핑. 맞아 맞아.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진짜. 굉장히 큰 실수한 게 네? 종신이 형이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먼저 쓸 수도 있어. 윤종신의 점핑. 빨리네요. 빨리면 빨리. 나는 좀 바꿀 거야. 점핑 베이비. 점핑 베이비. 점핑 베이비. 나 바래. 나 스트링 스트링. 라이기랑 라이기랑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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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아 빨리면 돼요. 빨리. 자, 저희가 착하게 하러 가야죠. 먼저 착해지는 시간이죠. 네. 한밤의 반성부 착하게! 착하자! 아, 그래요. 각자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정말 이거 자랑할 만하다. 아니면, 아, 이제 와서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나 잘못 미안하고 잘못한 일, 뭐,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 전에 뭐, 우리 어렸을 때 별명. 뭐 했어요, 별명이 어렸을 때? 떡재요. 떡재? 네. 제 이름 본명이 이혁재거든요.
근데 아, 저희 집 바로 옆이 무슨 떡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영광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 집에 떡집 있다고. 저희 집이 그 떡집을 하는 줄 알고 친구들이 저를 이떡제라고. 떡제라고. 이런 별명들이 있다니까. 유치한 별명들. 본명이 어떻게 되죠? 구하라예요. 본명이?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별명은? 별명? 어렸을... 되게 많은데. 지구를 구하라. 그렇지. 그때 성이 구씨가 흔하지 않았어요. 네, 희성이죠. 그래서 구본수. 아, 구본수. 아, 구본수. 그냥 이게 나. 그냥 구본수. 지구로 부른 거야. 없어요. 그래서 야, 구본수 진짜 구본수. 아니, 구본수 구본수가 보고 싶다. 그러게. 구본수 같이 활동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승현 본명이죠, 승현양도? 네, 저도 본명인데 저는 되게 삐쩍 말랐는데 눈만 커가지고 그때 개구리 왕눈이라고. 아~ 네. 투투 있잖아요, 투투. 우와! 초록색깔 입고 있으니까 동그랗게 초록색. 우리 규리야. 저는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규리니까 규리. 귤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요. 온 세상에는 귤 종류는 그냥 다 갖다 붙였었어요. 아, 감귤. 감귤, 뭐 한라봉, 오렌지, 뭐. 한라봉. 한라봉 괜찮은데. 라봉아 말면서 라봉이. 어, 라봉 같은데? 라봉. 아, 한라봉이야. 방밀감. 밀감. 옛날에 밀감이라고 들었게. 지영이 형. 저는 킨타쿤테. 어?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근데 원래 부자인데.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는데요. 아, 제가 입술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아, 입술이 이만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프리카 사람 같다고. 자, 그럼 오늘 실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귤이야. 귤이야. 귤, 귤. 저는 그러니까 숙소 말고 원래 집이 네. 빌라 1층에 사는데 정원이 있어요. 그럼 그 정원에 이제 도둑 고양이들이 이렇게 왔다 그치,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애들 너무 불쌍하고 깡 말랐으니까 사료를 사서 직접 밥을 먹였어요. 도둑 고양이한테?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한두 마리 오다가 이렇게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났나 봐요. 아, 지들끼리? 네, 소문이 났나 봐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아, 입사예요? 오늘 갑자기 막 10마리 막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15마리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빌라다 보니까 다른 이웃에서 이제 신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네,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막 너무 안타깝게도 한 1, 2년 정도 그렇게 키우다가 예, 해산시켜버렸어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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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밥을 조금씩 줄여갔어요. 사료를 주던 거를? 예, 너무 아, 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반성한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고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고양이들을 먹여 살린 건 착한 거죠. 어느 부분이 착한 거죠? 아, 그 부분이요? 네. 그게 아직 어려서 그걸 모르네요. 그쵸, 그쵸, 그쵸. 왜냐면요. 입이 이 혀가 간사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다가 맛없는 거 못 먹는 것처럼 아예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맛있는 맞아요. 사료를 주면 안 됐어요. 그걸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는 그 상실감, 그 박탈감 같은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고양이가 아직도 사료를 못 먹어요. 그 공포 때문에. 아니, 이게 또 웃기니까. 어, 또 언제 끊길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1년을 고생하고. 그 고양이를 위해서는 쥐를 풀어줬어요. 야행성을 길러줬어야죠. 사나운 쥐를. 자생 능력을 키워줬어요. 야생성을 살려줬어요. 쟤네 네. 아직도 TV 보면서 규리 씨 나오면 욕한대요. 맨날 연락 받았어. 자랑하는 게 집에 정원 있다고. 아이고, 이 녀기가 잡아내는구나.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나도 아까 그 보자. 난, 그 가난한 집 찾아서 열등감 때문에. 나 진짜 고마워, 얘기해. 집에 어떻게 정원이 있지? 잘 살아야 되지. 아, 누군 집에 화분도 없는데.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뭐, 베란다 없는 사람은 고양이도 못 기르는 거야. 좀 정원 있는 집에 새들어 산 적은 있거든요. 주인집 아들만 잘 친하게 지내면 괜찮아요. 도배지 좀 뜯었다고 혼나고. 나 그 새 살던 소름 내는 거 아니야. 전 정원에 살아봤어요, 정원에. 정원에. 정원에서. 그냥 정원에서. 아, 그렇죠, 정원에서 그냥 자는 거죠. 원래 이거 이런 거예요? 아니, 오늘은. 무서워서 착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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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글쎄요.
뭐 정말 그 착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쑥덕의 심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쵸. 아, 중요한 쑥덕의 심판. 네. 이 마늘이 남자한테뿐만 아니라 여자들한테 그럼요. 이게 항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게 통통하다 떡이. 맛있는 감이 들어있는 떡도 있고요. 진짜. 건강에 좋은 마늘이 들어있는 떡도 있고요. 확률은 반반인가요? 예. 아, 여자분이 드시던 건 없죠? 없죠, 아직까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반반. 이렇게 반반 아니야? 아, 설마요. 우리 제가 볼 땐 이렇게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되나요? 하나 골라요? 고르면 돼요. 딱 찍고 드시면 돼요. 네.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여자 아이돌이. 빼! 집었으면 빼야 돼! 자. 아, 잠깐 불러. 아, 잠깐. 저기 혹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늘이 통으로 들어있나요? 아, 통으로 들어있나요? 뭐가 잡혀? 아, 밤일 수도 있어요. 아, 그냥 마늘 그냥 입에 넣어야 돼요. 아, 되게 궁금한 언니. 빨리 먹어봐요. 아니, 다 먹어야지. 그거 딱 드시면 이제 또 입냄새 별명 하나 져드려요, 저희가. 추가로. 여신의 입에 쑥떡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자. 제가 콧구멍 좀 벌어줬어요. 딱 씹는 그거 콧구멍 벌려줘요. 매운 거 들어갔어요. 냄새가! 뭐 이런 것도 없어.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니까 포즈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꼭 먹진 않을래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저기 겁이라. 정말 많이 난다. 아, 진짜 짜증나. 기침을. 와, 먹었어요. 와, 아직까지 먹.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난 먹으라는 줄 언니 정말 좀 다르게. 조용히. 아니, 웬만한 남성 출연자분들도 드시다 뱉거든요. 너무 독해서. 오, 장난해요? 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언니가 집자랑을 해서 그래요. 아, 집자랑. 여기 집에 집자랑. 네. 어머니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매운 건 어때? 정원 있는 집에 다른데. 그래요. 나중에 정원에서 또 마른 느낌이야. 절대 마른 느낌이야. 세운 거 없네, 지금. 와. 난 저한테 입냄새 날래? 정원 살래? 그럼 정원 살아야 돼. 우리 승현이 형. 네. 지영이가 플러그 이걸 꼽다가 네. 스파크가 파칭하고 튀어서 숙소에 모든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때 경비실에 제가 내려갔어요. 다섯 명 다 했었는데. 아, 그래요? 승현이 형이 리더인가요? 아니요, 리더는. 그럼 규리. 규리죠. 아니,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원래 또 리더가 이렇게 뭐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솔선수범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규리가 평소에도 약간 여신 행세를 해요. 자, 규리 떡 떠먹을까요? 그러니까 연습생 때 같이 뭐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가고 이러는데 얘는 꼭 걸을 때 지갑을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이쪽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요. 이러고 약간 그거? 네,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야, 너 손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 얘 왜 이러고 있니? 그래서 다시 가요. 그리고 막 집에서도 거울 볼 때 항상 막 머리 이렇게 한번 넘겨보고 이렇게 막 이러고. 그래서 규리는 그렇게 험한 일을 안 해요. 전구 같은 거는 굳이 뭐 내가 네. 할 필요. 아니 뭐 전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 예, 얘기를 해줬으면 뭐 갈았을 텐데. 거울 들어가도 자체 날광이 있어서. 아니 밝은 걸 어떻게 해. 어디 들어가도 나는 다시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 너무 야광인가 봐요. 야, 우리 뭐 승현이 형은 사실 저희도 뭐 참 뭐 잡아내기 힘들지만 역시 그러면 쑥덕이 심판하게 내버려 둘까요? 예예. 예. 예. 부당한 거래. 아, 정말. 내가 선택해 줄까? 자, 이게 대체적으로 이쪽이 마늘. 마늘. 이쪽이 밤. 그럼 어느 쪽 고르고 싶어요? 여기요. 맨 끝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막 웃는다 그랬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럴까요? 나 빨리 궁금해. 빨리 먹어줘. 몰라, 나 지금 느낌이 오고. 남자보다 훨씬 더 거칠어요. 막 그러니까 손으로 막. 빨리 먹어봐. 10원에.
자, 소리가 나야 사각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마이크에 옆에 대고. 씹어, 빨리 씹어. 자, 사각. 물 줄까? 다음인가 보다. 어? 어? 아! 말도 안 돼. 잡는 거 아니죠? 잡는 거 아니에요? 어, 밤은 되게 맛있어요. 네. 아, 선생님은 착한 일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숙덕이? 네. 어, 진짜. 뭐, 혹시나. 네. 이건 내가 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어, 우리 멤버들한테나. 그래, 참회도 한번 해봅시다. 뭐, 친구들한테나. 멤버들이 뭐 잘 모르는 일도 괜찮고. 처음 털어놓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얘기할게요. 딱 생각나는 게 학교에서 처음에는 되게 막 난리였어요. 학교 제가 딱 나갔을 때는 그때 장난 아니었죠. 그쵸, 난리였다고. 네, 막 책상을 밟고 애들이 저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아, 지영이다 지영이다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제가 너무 무심하게 좀 대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네. 이제 좀, 그니까 막 알아보다가 막 안 알아봐주니까 좀 저도 좀 섭섭하고. 기분이 섭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괜히 막,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아. 어, 쟤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냐, 막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 좀 약간 미안하다? 네,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처음에 학교에 스타가 생기면은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도 점점 이제 맨날 보고 이러면 그렇죠. 어.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네. 가족 중에 누가 연예인 됐다고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엄마랑 형이랑 누나가 맨날 가족인데 운전할 때 나 강지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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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리 와! 강지영이 누나! 그 다음 날 또 와! 어떻게 맨날 뒤집어져. 그래요. 아니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연예인들은 진짜 식구들 앞에서 연예인인 척하거나 무슨 그런 거. 아 진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명절날 친척들하고 다 했는데 혼자서 계속 설정하고. 어 작은 아버지랑 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작은 엄마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모가 사진 찍어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언니 직접 그냥 사진은 좀 그리고 사진들 찍어도 빼서 내가 뭐하는 거야? 삭제하고 근본적으로 뭘 때문에 왔나요?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없나? 그렇게 안 봤는데. 학교에서 막 애들 괴롭히거나 그렇진 않죠? 제가 어떻게 돼요? 야, 연예인인데 진짜 돈 빼고 그러면 웃기겠다. 그쵸? 그렇죠? 와, 강지영이 형, 이리 와, 강지영이 형. 와, 강지영이 형, 오는데. 이리 와, 이 방송이 나가면 학교 친구들이 좀 지영이 형 오면은 좀 놀래주고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 막 선생님들도 막 난리 나고 막 이제 이 얘기 듣고 방송 보고 야 지영이 온다 지영이 온다 아니 남자 고학이에요? 아니 여고예요 여고예요 네. 심지어 여고인데 선생님도 좀 무덤덤해진 것 같고 예전에는 카라하다. 아, 왜 옛날에 막 사인 받으러 오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강재 너 숙제 안 했지? 아, 네. 사진도 있고 사인도 있는데 뭐 또 계속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받을 거 받았으니까. 어, 그럼요. 내가 보기에는 내일 학교 건물에 기반하는 것도 있어. 지영 짱. 당신 있어서 저희는 영광스럽다. 자 그러면은. 떡의 심판. 예. 성향을 받아야죠. 자. 그 뭐지? 아까 마늘 옆에 있던 거 먹어. 자. 근데 떡은 되게 맛있어. 어? 감 같은데? 소리 안 나. 찐밥? 어! 아! 아! 구구적 설계 났어요. 어, 코 보세요, 코. 코가. 멘트
웹지 웹지.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리액션 할 거예요. 뭔데? 네. 은혁의 착한 일. 아 저요. 아 저는 진짜 착한 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기 또 카라 분들 나오셨으니까 관련된 얘기를 좀. 네. 지금 규리 씨가 네. 그 M본부에서 네. DJ 하고 있죠, 그죠? 네, 맞아요. 라디오 DJ. 네. 신동 씨랑.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꽂아서 그거거든요. 진짜로? 신동이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누가 같이 파트너로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이제 물어봐서 제가 규리 씨를 막 추천을 했거든요. 아, 잘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진짜 DJ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100% 싫어? 예, 어? 100% 싫어요. 왜 규리 형은 결국 규리는 헛돈 썼네. 헛돈 쓰는 셈이 됐네. 아, 참. 아, 별백 다 동원했었는데. 어머님이 아, 저를 추천을 진짜 해주셨어요? 그럼요, 제가 다 이렇게 했죠. 아, 저한테 마음 있으세요? 아, 저한테 마음 있으세요? 왜? 규리 형이다. 규리 어떤 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숙제를 그래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매일 밤 규리 씨가 꿈꾸냐고. 대답 못해. 원래 대답 못해. 거짓말 못해. 친한 사람하고 아,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어요. 이런 말을 못해. 거짓말은. 그냥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디오 DJ로서 한 1년 정도 규리 씨가 활동했을 때 알고 보니까 추천했다. 이러면 감동받고 리액션 오고 와서 짠짜라는 짠짜라. 저렴하다. 짬뽕이에요. 짬뽕. 제가 한 6개월 진행해봤는데요. 기레 멘트는 100원을 안 해요. 40원, 40원. 저렴하죠? 네, 지금 뭐 9원, 9원. 아, 지금 여기 있는 카라 멤버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아, 당연히 한 분이지. 뭐 그걸 또 물어봐요. 누가, 누가 제일 예뻐요? 아, 다 예쁘시죠. 되게 거짓말을 못하기로 정평나게. 아, 진짜로. 아, 정말로 운영은, 운영은 정말 거짓말. 운영은 아, 그냥 본인의 스타 이름 중에 스타 이름 가장 가까운 분이죠. 누구 제일 예뻐요? 예쁜, 그 얼굴로만. 몸? 예? 다음에 몸? 나 얼굴만 먼저? 난 몸이야? 그리고 성격. 성격. 해보자고요! 그게 세트로 하는 거지. 집안, 뭐. 학창시절. 마지막에 뭔데? 얼굴만. 아비, 저는 원래 이렇게 좀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요. 귀여워? 다 귀여운데? 네. 막내 전 이재혁 씨. 알았어요. 되게 특이한다. 지금 어때요? 네, 오빠 재밌고 좋아요. 네. 아, 근데 지금 규리, 지금 규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지영하니까. 네, 저 살짝 놀랐다고. 지금 놀랐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좀 알았어요. 약간 아, 운명. 알았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번호를 물어보는 순간 눈빛이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오! 전화번호, 전화번호. 네. 너무나 전화번호. 은혁이 물어봤어요. 은혁 씨가 네, 저희 둘 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친하게 진행하고. 뭐. 전화번호 물어볼 때 어떤 톤으로 물어봐요? 나 궁금해. 번호 좀 줘봐, 뭐 이렇게 하면. 번호 좀 뭐 이렇게 하면. 네, 궁금해. 정주원.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아니면 어떻게 물어봐요? 나 궁금해. 아, 이거 좀 서로 아니면 뭐, 아니면 쪽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하면서 나도 진행 중이니까. 번호 좀 줄래? 뭐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한번 재요. 나 뭐 어떻게 해요? 궁금해. 자 이제 우리 슈키랑 고정 됐으니까 우리 다 가족이잖아? 자 여기서 번호 적어두고 가. 생각보다 유치하다. 앞에 구차하게 깔어.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쵸, 가족끼리 전화번호 보는 일이다. 그럼요, 이렇게. 좋을 때야 좋을 때. 절대 군대만 안 하면 돼. 절대! 어? KBS KBS KBS